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SNS 등 디지털 소통수단이 대세인 요즘 영호남의 초등학생들이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깨기 힘들어하는 영호남의 벽을 아이들이 손편지를 통해서 허물자고 나선 건데요. 김종태 기자입니다. 평소 잘 써보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손편지. 초등학교 1학년, 아직 글씨는 삐뚤삐뚤, 맞춤법도 틀리지만 모두 다 정성스럽게 엽서를 채워나갑니다. 순천 왕지초등학교 정교생이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동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로 처음 만나는 친구와의 소통을 위해 자기 소개부터. 나는 송주 아파트에 살고 안경을 썼어. 네가 좋아하는 운동은 배드민턴이야. 순천의 유명 관광지 자랑까지. 정원 박람회에는 여러 나라의 정원이 있어. 나는 정원 박람회 안에서 네덜란드 정원이 가장 기억에 남아. 편지 내용은 각양각색입니다. 부모님 생일 때나 축하의 말을 담아 간혹 써보던 손편지를 멀리 떨어진 영남의 친구에게 써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보니까 되게 기분이 기대도 되고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지. 왕지초등학교는 손편지를 계기로 대구 동일초등학교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 차원뿐만 아니라 더 진행되면 학부모도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선생님들은 또 하면은 서로 교육 정보를 이룰 수 있는. 그동안 군대 유문 편지를 중심으로 손편지 부활 운동이 펼쳐지긴 했지만 영호남 학교가 손편지를 통해 교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은 편지 손길이 아름다운 사회를 자기의 삶 속에서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휴대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밀려 점차 자리를 잃고 있는 손편지. 아이들의 손편지 쓰기 운동이 감성 교육 회복과 함께 영호남 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작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